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우리 질문해 주신데요. 능동 기자님은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윤회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또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자, 여러분이 창조 도구가 생각, 말, 행동, 이세 가지가 창조에 간다. 이 말은 그것을 바로 씨앗으로 또 열매를 수확한다. 이 말과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주인이다. 즉, 창조주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한 번, 말한 번, 행동 한 번, 이 전부 다가 윤회의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돌아오는 과보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이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즉, 무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심해서 여러분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씨앗을 떨어뜨려서 싹이 나게 하지 않으니 단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나니까 내 곁에 있는 모든 생명들, 특히 사람들, 영원히 행복해질 때까지는 오히려 함께 윤회를 해서 세세생생 그분들이 윤회로부터 즉 영원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곁에서 깨달음을 주고 오히려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윤회에서 벗어나서 편안하다고 끝이 날까요? 바르게 안 달면 우리 모두는 연관되어 하나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일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가면 내가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보면 이미 함께 잘 살도록 갖추어져 있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되어져 있음도 확인할 수 있으니 되어져 있음을 안내하고 그걸 사용하도록 돕는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회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회를 해서 오히려 또 다른 나를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